세상에 너무 얇아. 이게 정말 동작하는 기기가 맞나? 하이 가이즈, 고나고입니다. 지금 이 기기 있죠? 다른 말 필요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이 잉크 노트입니다. 두께가 4.2mm예요. 그냥 두꺼운 종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손에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으로 얇은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이 제품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전자잉크 태블릿으로 기네스에 등록된 제품이래요. 어쩐지 손에 쥐었을 때 이 느낌이 전자기기로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좀 빳빳한 포토프린트 용지를 들고 있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정말 충격적인 두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 안드로이드 OS를 넣고 챗GPT5를 사용하면서 필기 인식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제가 이 노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재밌는 기능들 위주로 오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iFlytek AI 노트 2는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태블릿과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스마트폰을 크게 키워놓은 것과 같은 태블릿과 다르게 이 제품은 10.65인치 e-ink 300ppi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제품은 완전히 종이 질감을 갖고 있고, 원래 밝은 낮에 시인성이 떨어지는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오히려 햇빛 아래에서 더 종이처럼 반사 없이 선명하게 보이는 e-ink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태블릿입니다. 두께도 워낙 얇 데다가 무게도 295g이에요. 그래서 10인치 이상의 크기를 생각하면 실제 손에 느껴지는 무게감은 훨씬 적은 편이어서 딱 들어보면 이게 정말 동작하는 기기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얇지만 단단한 느낌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열고 닫는 과정도 매끄러웠어요. 안드로이드 14 기반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4기가 램과 64기가 저장 공간을 내장하고 있는데, 보통의 태블릿이었다면 제가 성능은 어떻고 벤치마크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이런 이야기를 당연스럽게 하겠지만, 이 제품은 그것보다는 용도에 맞게 어떻게 잘 동작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제품이에요. 기존 이 잉크 태블릿이 종이와 같은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와 필기감만을 강조했다면, 이 제품의 경우는 단순히 필기를 위한 기기가 아니라 종이에 AI를 더해서 실제 노트 필기 경험을 바꾼다는 데에 차별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여기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아니 아마도 이거를 사용한다면 모든 분들이 잘 사용할 것 같은 주요 활용 씬 6가지 위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실시간 음성 받아 적기. 노트 필기를 하는 중에 내장되어 있는 4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동시에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고요.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제가 기기에 직접 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잡음도 좀 많을 것 같고 마이크 간섭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생각보다도 정확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이렇게 얇은 두께에 4개의 내장 마이크와 소음 필터링까지 해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녹음이 가능하고요. 또 언어도 15개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회의가 한 1시간 정도 한다고 해도 막상 실시간 녹음된 파일 크기가 부담될 정도로 크지도 않기 때문에, 필기할 때 나중에 회의록 확인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미팅이라면 그냥 일단 녹음을 꼭 반드시 켜두는 게 좋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녹음을 하는 와중에 어떤 필기를 했는지 두 개의 타임라인으로 동기화되는데, 보통 미팅 중에는 정신없으니까 일단 녹음 기능 켜두고 저는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열심히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빠르게 메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이때 이거를 왜 적었지? 이 키워드 의미가 뭐였더라?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탭하기만 하면 그 시간에 녹음된 부분을 바로 들려주니까 놓친 부분 다시 따라잡기도 아주 편하고, 필기를 잘 했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고 싶을 때도 되게 유용했습니다. 앞서 회의에서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AI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시킬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챗GPT5 모델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랩탑에서 챗GPT를 사용할 때처럼 그냥 모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불렛 포인트로 뽑아달라고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다음 액션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영상 기획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기존에는 노트와 필기는 따로 하고 그리고 그거를 챗GPT로 다시 불러와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했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그냥 내가 노트하고 녹음한 곳에서 바로 또 다음 스텝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어서 이게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 이번 모델에는 AI 물리 버튼이 새롭게 탑재됐어요. AI 관련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상단 AI 물리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노트를 검색할 때도 일일이 스크롤하면서 찾을 필요 없이 간단히 버튼 누르고 음성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노트 검색뿐만 아니라 일정 관리까지도 가능한데, 내일 오전 9시 미팅 일정 잡아줘. 그리고 저는 잠금 화면에 위젯으로 오늘 일정과 최근 업무를 빼뒀는데요. 그럼 매번 태블릿을 켜지 않아도 그날그날 해야 할 일들과 최근 업무는 내가 어떤 거를 했는지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귀여우면서도 편하더라고요. 이런 기기를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는 노트에 좀 자유롭게 텍스트와 기호를 배치하고 끄적이는 걸 좋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스텝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텍스트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필기한 글씨를 바로 텍스트로 인식해서 바꿔줄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필기를 하고 또 바로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는 과정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서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필기할 때 한 가지 잘 써먹을 수 있는 팁이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검색해보고 싶은 단어가 딱 나온다면 펜을 라쏘 툴로 바꿔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AI를 통해서 바로 검색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팝업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필기에 방해받지 않은 채로 필요한 정보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발하면서도 재밌는 기능이라고 느꼈어요. 필기하면서 내가 별표를 그리면 중요 항목으로 알아서 분류를 해주고요.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 할 일, 투두로 구분을 해줘요. 원래 회의 중에 할 일들을 따로 적어뒀다가 옮겨졌거나 적어도 복사 붙여넣기라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쭉 적어 내려가다가 내가 따로 챙겨야 하는 일에 별표 치고 동그라미 그리는 방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니까 정리하는 과정이 기발하면서 귀엽고 그래서 더 유용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기능,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각 노트 상단 메뉴를 보게 되면 마인드맵 생성 버튼이 있죠.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 이후에 여기서 노드를 하나씩 추가하기만 하면 상하 관계와 종속 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인드맵을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트리 형태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구조를 정리하고 싶고 또 회의 기록을 시각화해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이런 태블릿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스마트폰과 연동된다는 점이 상당히 편한데요. 필기한 내용이나 마인드맵, 녹음 파일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요. PDF로 바로 내보내서 공유할 수도 있어요. 편의 기능들도 정말 잘 갖추고 있죠. 태블릿으로서 전반적인 사용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잉크에 대한 이해가 있고 활용할 줄만 안다면 상당히 뛰어난 하드웨어와 사용성을 갖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맞춤형 스타일러스 펜 지원에다가 이 잉크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져서 필기감이 정말 종이에 쓰는 그 느낌이 그대로거든요. 지연 시간도 생각보다는 적어서 필기하는 맛도 더 나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꿔서 사용을 해주면 더 좋은데, 디스플레이를 최고의 속도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브라우징이나 영상같이 화면 변환이 많을 때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반면 이미지를 볼 때는 최고의 디스플레이 모드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화질 우선으로 되면서 화면 전환 속도는 최고의 속도 모드보다는 느려지지만 한 장 한 장의 이미지 퀄리티는 더 깨끗하고 텍스트 가장자리도 더 깨끗해서 보기에 좋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4000mAh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10인치 태블릿 생각하면 작은 편인데, 근데 이건 이 잉크 디바이스라서 화면을 유지하는 데 소모 전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간은 상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회의 녹음하면서 필기하더라도 배터리가 절반 정도밖에 소모되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 열심히 충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전혀 없이 그냥 편하게 쭉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을 하면 돼요. 동영상 시청을 어차피 이 기기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필기와 녹음 그리고 AI를 통한 후속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4, 5일 정도는 정말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한다면 이 잉크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없다면 구입한 이후에 솔직히 바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디스플레이 특성을 잘 안다면 상당히 만족해 하면서 사용할 만한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제품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관심도 없다가 오늘 제가 소개한 기능들이나 활용 방식을 보고
저거 나도 써보고 싶다. 저렇게 필기하면서 업무에 활용을 한다던가 혹은 공부하는 데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적어도 E-Ink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노트 기능을 메인으로 소구하는 제품 중에는 저는 이게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ChatGPT-5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옵션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필기 이후에 다른 업무를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노트는 펜으로 한다, 낙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 집에 필기구 싹 다 없애고 이 제품으로 써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